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설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이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예, 3,000원이고요. 예. 10%입니다. 3,000원이면은, 아, 이거 매수하신 지 오래되신 거잖아요. 엄청 오래됐어요. 아이고, 그, 작년에 급등하고 이후에 진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진입하신 거예요? 급등하고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아,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 대한전선이 사실 지난해에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거의 뭐 5,000원대까지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 뒤로 지금 고점 대비 70%가 넘게 내려가 있습니다. 아, 지금 1,4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혹시 최근에 그 증자 있었잖아요. 네. 예, 청약하셨나요? 참여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봤고요.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얼마까지 갈 건지 언제쯤 좀 더 사서 단가를 낮춰도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손실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민주 전문가님, 아, 대한전선 지금 3,000원에 갖고 계세요. 지금 반토막이 더 났는데 이 종목 비중 더 늘려도 괜찮나요? 무조건 반대죠. 네, 무조건 반대인데. 예. 근데 어떻게 이제 접근 포인트를 잡으시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조금 단가를 낮춰서 좀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네. 10% 정도니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략이 아니고 내가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네. 이거는 무조건 반대고요. 여기는 일단 뭐 저는 솔직하게 다 두루두루 보는데 일단 밸류적으로 굉장히 비싼 주식이고요. 일단 문제가 차트 좀 보시죠. 시청자님 분명히 작년 6월에 사셨는데 예.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뭐 눌림목에서 사시지 않으셨다면 수익이 나셨을 거고 만약에 눌림목에서 샀다면 제가 봤을 땐 작년 6월에 안 사셨고 보니까 6월 한 말일경에 사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전화 연결이 어렵게 됐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제가 이게 네모 박스를 앞에 두 개 쳐놨죠. 네. 여기는 이제 뭐 더 오랜 기간이겠죠. 여기도 주가가 이제 뭐 이렇게 차트를 좁혀놓으니까 그렇지만 등락 과정이 있었겠죠. 네. 이렇게 기다려서 이거 이제 6월 달에 4,900원까지 갈 때 수익을 창출했다. 저는 이거는 오케이입니다. 예. 아니, 내가 1년 투자나 2년 투자했는데 이 지금 이때 보면 저가가 1,000원, 고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고가가 네. 1,400원이에요. 지금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4,900원까지 내가 1, 2년 기다려 수익 냈을 때 수익이 300%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예. 이런 거는 이치 오케이예요. 저는. 종목을 여부를 떠나서 예. 또 우리 시청자님은 다른 네, 분들이 보시기에도 예.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한 게 좀 여실히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입니다. 네. 제가 지금 와서 아 이거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 성향이 안 맞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시면 안 되죠. 이건 냉정하게 봐야죠. 네, 이건 투자 관점이 아니세요.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가 물리시니까 버티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작정주 성향을 띈 뭐 테마를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신 것 같고 이제 호반건설 인수 2년 차를 맞고 있거든요. 네. 호반건설의 건설업계의 강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지도 않고요. 일단 유상증자를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호반건설이 100% 참여했거든요. 네, 맞아요. 구주주 유상증자 청약률 달성률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00%가 안 됐습니다. 96%고요. 네. 그다음에 증자 형태가 저는 안 좋다고 보는 쪽이에요. 5천억 증자를 했는데 네. 그중에서 시설자금 투자가 2천억, 채무 상환이 2천억, 운영 자금이 이제 원래 1천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네. 바꿨어요. 빚 갚는데 굉장히 많이 쓴 거네. 네. 뭐 부채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호반건설에 인수해가지고 지금 이거 증자 주주들한테 손 벌려가지고 빚 갚는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운영 자금이 1,000억 원에서 이제 880억 원 바뀌면서 우상승자 가액도 조정을 했어요. 네. 1,260원. 아직도 유상승자 가액만큼 떨어질 구간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유상승자 가액 언저리로 떨어지면 1,340원이지 않습니까? 어제. 네. 주가가 좀 오르고. 떨어지면 조금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액적 주가 만약 1,260원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가액 조정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전원 사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앞으로 2억이 이제 호반건설 2년차로 맞았으니까 대한전선이 우리나라 이 전선 쪽 종합업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네. 뭐 탄탄하기보다는 전통이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 오래돼요. 네. 최근에 신규 사업을 보니까 뭐 미국 수주도 1,000억 정도 있고. 예. 작년에도 600억 규모의 수주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좋아지는 국면인데. 예. 그 전에 워낙 재무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한전선이 어떤 성장성을 띄고 있는 모멘텀도 없고. 갑자기 확 바뀔 그 네.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향후에 이제 이게 뭐 실적이 뭐 급격하게 좋아진다거나 이런 일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증명해야 될 게 모멘텀 내지는 뉴스 플로우인데. 예. 글쎄 호반건설이 2년 차가 됐는데 인수하고 이제 과연 모멘텀이 붙겠느냐. 붙이려면 신재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2.5 기가와이트 신재생 이제 해상풍력산업의 전선 쪽이니까. 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요즘 신재생도 약간 뜨뜨미지근하죠. 그리고 그 한 방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그렇죠. 참 어렵잖아요. 시장님 단가가 3,000원이시니까. 예. 단가를 낮추려면 10%니까 10% 비중을 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4,400원, 2,200원까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찬성이에요. 네. 내가 10% 조금 더 자금 여유가 있어서 자금을 타서 2,000원대 반등 시에 손실을 줄이고 나오겠다. 이거는 가능하다는 범위죠. 그것도. 네. 이제 시장님이 비중 조절을 잘 했기 때문에 가능한 범주 같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의견도 반대드리고 싶어요. 아. 저는 뭐 특별하게 유증을 하고 나서 이제. 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 바람이나 최근에 뭐 웨어러블 로봇 뭐 이런 모멘텀도 조금 있더라고요. 살짝 하루 살짝 네. 그 등락폭이 어디냐? 거기가. 네. 1,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거는 오케이예요. 네. 모멘텀으로 다시 주가가 추세를 받았을 때 1,900원, 뭐 2,000원까지 반등세가 나오니까 단가를 낮춰가지고 뭐 2,000원 언저리, 1,900원 언저리 왔을 때. 네. 빠져나오겠다. 지금 손실이 크니까. 이거는 가능한 범주지만. 예. 수익 창출을 위해서 단가를 낮춰서 또 요 2,000원에 도달하신 마음이 또 바뀌어요, 사람은. 네, 이런 거는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버텨서 될 종목은 아닐 것 같고요. 다행히 감사보고서는 제출했네요. 예. 손절가 저는 유상증자 가액 이탈 시 종가 기준으로 손절 사인 드리고요. 반등식 목표가는 1,9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살펴드렸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품으시기보다는 이 종목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있죠. 쭉 기억을 해주시면서 정확하게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한전선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 종목 상담으로 대한전선을 살펴드렸고,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아, 가블렛님께서 남겨주셨는데, JS 코퍼레이션 들어와 있네요. 자주 언급됐던 종목인 것 같은데, 자, 24,500원에, 비중목 많지 않으세요? 5%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이를 잠깐 붙여주셨는데, 이런 질문 해주셨거든요. 마지막 하락 무슨 일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요. 오늘장 뭐 잘 무난히 가다가 29,200원에 장 후반 들어서 거의 3시 구간 들어서 갑자기 훅 떨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궁금해하시고 좀 놀라셔서 지금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JS 코퍼레이션 지금부터 봐드릴게요. 자, 운영자님, JS 코퍼레이션 오늘장 막판에 갑자기 훅 떨어져서 놀라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주시죠. 예, 저도 이거 뭐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라. 그렇죠. 갑자기 흘러내려서 혜원이 좀 장중에 물어보길래. 네, 봤더니 갑자기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원래 목표 주가를 제가 28,000원에 잡아드렸거든요. 예. 21,000원, 23,000원, 24,000원 해가지고. 뭐 야인시대, 뭐 투자의 신이라든가. 예. 뭐 아침방송이라든가 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네. 올랐고, 특별한 악재 없어요. 악재 없는 건데, 요즘 시장의 특징이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패키지 기판 회사들이 좀 많이 흘러내렸거든요. 코리아. 네. 서킷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막 반면에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던 뭐 5G라든가 실제 안 좋은 종목들.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고. 요즘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쪽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주가 올라가면 일단 따라가지 말아라. 아.
예, 오늘 아침에 특히 올라가면 거의 어김없이 전가 후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밤에 또 아침에 약간 주식들은 후장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물론 한두 종목 쪽은 이제 고점을 뚫고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요즘 시장의 트렌드 같고요. 영국이 오늘 주가 빠진 이유 자체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요. 일부 차익성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 예산은 어떤 회사냐? 뭐 JS 코퍼레이션 OEM 의류기업입니다. OEM 예. 의류기업 플러스 예사가 핸드백 회사거든요. 원래 이제 주업 자체, 본업 자체는 예사가 2020년도 이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예사 주력 제품 자체는 핸드백이었습니다. 네. 핸드백이 주요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의 주요 미국의 이제 주요 거래처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핸드백 같은 경우 주부들 중심으로 해서 인기 있는 것 자체가 예. LMS라든가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명품 그들 쪽인데. 예.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특히 10대들한테 인기가 가장 많은 게 마이클 코스, 뭐 루이비통, 네.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에요. 10대들이요. 그렇죠. 10대들이. 근데 이제 예사가 이제 그쪽에 미국에 있는 소비자 선호도 1위에서부터 5위 정도가 돼서 1위, 3위, 4위권에 해당되는 브랜드를 OEM으로 예사가 공급을 ODM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 부분 자체는 안정적인데 예사가 실적이 급성장한 이유 자체가 예. 2020년도에 그 OEM 의류기업인 국내 약진통상이라는 회사를 아주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이제 네. 코로나 국면 때 약진통상이라는 회사가 뭐 사모펀드 쪽으로 그 매도가 좀 됐던 건데 사모펀드가 코로나19 때문에 업황 자체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싸게 매도 물량을 내놨어요. 회사를 팔라고. 근데 회사가 네. 아주 싸게 걷어들였습니다. 한 580억 정도. 실적 자금 아마 140억 정도 현금 투입하고 나머지 부채까지 인수를 하면서 600억 내외 인수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인수하면서 대박이 났던 거죠. 네. 오히려 OEM 의류기업들이 코로나 국면 쪽에서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한세실업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지금 최대 실적이거든요. 예사도 약진통상을 인수를 하면서 매출액도 예사가 작년도 보게 되게 되면 2020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4천억이 작년도에 거의 8, 9천억까지 늘어났으니까 예. 그게 이제 약진통상 효과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거의 한 500억이 넘었을 겁니다. 네. 500억이 넘었으니까 일부 이제 핸드백 관련된 매출을 제외한다 한다 하더라도 거의 1년 동안에 인수한 금액을 인수한 금액 자체를 네 바로 인수했네요. 그, 그렇죠. 뺄 정도로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급성장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종목 이제 OEM 의류기업이니까 OEM 의류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최근에 네. OEM 의류기업들은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엊그제 실적 전망치가 나왔던 대표적인 OEM 의류기업 중 하나인 한세실업이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OEM 의류기업들 미국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기업들 이제 JS 코퍼레이션은 주요 거래처가 갭입니다. 예. 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월마트라든가 그쪽이거든요.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1분기가 비수기에 들어가고 한세 실업이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가 287억인데 지금 400억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예. 당연히 JS 코퍼레이션 중심으로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작년 4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빠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OEM 의류기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JS 코퍼레이션이 올해 실적 전망치가 지금 작년도 영업이 한 6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올해는 800억이거든요. 예. 598억, 당기순 600억인데 앞서겠다시피 1분기 때까지 지금 좋으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OEM 의류기업의 대만의 회사들이 최근에 1월달, 2월달 미국 쪽의 수출 동향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대만 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월간 단위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뭐 IT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래서 국내 의류 회사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회사가 올해 예상 실적이 PR 지금 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OEM 의류기업도 오늘 이 종목만 빠졌어요. 다른 한세실업이라든가 종목도 어제 급등했지만은 네. 보시면 한세실업 주가 안 빠졌습니다. 이게 다른 OEM 의류기업들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괜찮거든요. 지금 고점에서 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오늘 급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죠. 좀 쉬었다가죠. 그렇지만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20이동 평균선 25,600원이거든요. 오늘 네. 거기에서 아래골 타고 약간 낙골 줄여놨는데 이 정도가 저점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중이 이제 5%니까 아마 안 파신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이제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오늘 같은 게 올라갈 때는 차익 시장 해볼 만하죠. 근데 뭐 이분 같은 게 예. 5%니까 충분히 가져갈 만해요. 개인적으로 뭐 충분히 32,000원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 5%니까 제가 보기에는 25,800원 아래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당분간 그렇지만 오늘 고점이 29,000원이니까 이게 25,000원과 29,000원 사이니까 25,500원 매수, 28,000원대에서는 약간 매도, 그다음 기간 조정 이후에
32,000원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JS 코퍼레이션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장 후반에 갑자기 좀 주춤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놀라셔서 지금 여쭤보신 것 같은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25,800원 요 아래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목표가 3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블렛님의 JS 코퍼레이션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입니다.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알미늄이네요. 조일 알미늄 지금부터 봐드리겠습니다. 자, 2,58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어제장에 굉장히 강했죠. 어제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뭐 죄다 급등세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장 하루 만에 또 주춤하면서 어제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일 알루미늄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조일 알루미늄 갖고 계신데 2,580원에 10%이십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좀 빠졌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알루미늄 업체가 세 업체 정도가 있거든요. 조일, 네. 삼화, 남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기업 분석보다는 왜 주가가 움직였고 네. 왜 우리 시청자님이 이 주식을 샀을까. 시청자님을 빙의를 좀 해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요즘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도로 가지 않습니까? 구리, 뭐 니켈, 뭐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지금 니켈 가격 급등에 의해서 이제 그 원자재 이제 수입을 중지했거든요. 네. 이제 중지해야죠. 마진 비싸니까요. 그렇죠. 마진 스케줄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이제 압박이를 마진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마진 압박이 생기니까 중단했어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상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원자재 모멘텀을 보고 사셨는데 기업 선정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예전에 저는 남선 알루미늄이 제일 좋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남선 알루미늄이 그나마 주가 차트를 보시기 전에 실적을 좀 보시면. 예. 코로나 국면에서만 적자를 썼는데 여기는 15억, 60억이거든요. 그 전에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매출액이 이제 4천억대를 찍었고 영업이익률도 200억, 흑자, 흑자, 흑자 뭐 이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선 알루미늄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예. 매출액이 이제 항상 확장 구도로 가는 것은 성장성을 띄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여기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벌써 발생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다음에 여기는 부채 비율이 좀 낮았어요. 반대로 우리 시청자님 사신 조일 알루미늄 보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성장성의 어떤 가능성이거든요. 매출액이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2,900억, 2018년 3,100억, 그리고 올해 지금 작년에 4,600억을 찍었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점점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였지만 작년에는 183억 흑자를 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원년의 해는 작년에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이제 정상화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흔적이 보여요. 네. 2019년도에 정점이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이 155%인데 이제 네.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흑자를 썼던 게 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지금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년에 있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2차전지 형태였거든요. 알루미늄 네. 박. 예, 이 부분이 모멘텀을 타면서 좀 갔었고 원자재 급등도 있었고 2차전지가 계속 후발주자 먹거리를 찾아서 돌았거든요. 양극재, 음극재. 네. 음극재 업체들도 실적에 받침이 되지 못했는데 전부 다 갔지 않습니까? 대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나노신소재까지.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들 보기엔 뭐 도전체가 있습니다만은 매출액이 정말 형편없거든요. 아직은. 근데도 갔어요. 솔직히. 예.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못 갔죠. 그렇죠. 예, 주가 못 갔죠.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고 접근은 잘해보셨는데 오늘 빠진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제 이거는 내일까지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답변부터 드리면 오늘 선택을 안 하신 건 잘하셨어요. 전일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청자님. 전일을 왜 안 파셨을까 궁금하죠. 2620원까지 갔는데 어제 그럼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어제 사셨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내일 뚜껑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처음에 협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화상회의로 협상을 하다가 이번에 터키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29일부터 30일까지 내일이고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제의했던 것 중에 이제 뺀 내용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가 러시아 법적 보호를 뺐어요. 몇 가지 세 개 정도를 이제 제외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타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네. 이건 대한민국 누구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누가 확신 갖고 예상을? 근데 이제 지뢰 짐작을 할 수 있죠. 그 예. 지뢰 짐작을 할 수 있는 코드가 뭐냐? 유가죠. 유가. 네. 어제 유가가 이제 협상 타결 내용들이 조금 나오니까 유가가 9% 급락을 했어요. 그러던 예. 일이. 그러면 지금 유가가 가장 먼저 원자재 쪽의 대표적인 자수가 에너지도 원자재 대표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네. 유가가 지금 눌렸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유가도 마찬가지죠. 어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원자재 바람을 탔던 종목도 오늘 다 빠졌어요. 중앙 에너지스 시작해서 전쟁 테마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메라지넥스 7%대 예. 빠졌는데 같은 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결정 승부처입니다. 테마로 빠른 수익을 창출했으니 걸 사셨으니까 접근 포인트는 나쁘지 않다. 예. 근데 내일 만약에 이제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선반영 된 부분은 있지만 1달락은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유가 상승, 원자재 종목들 급등, 단기 반등세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보유하시고 이래서 단기 다타 접근을 할 때 기술적인 포인트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필요 없어요. 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시황적인 요소가 먼저 기술적인 것을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이평선이 시황적인 요소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시황적인 요소가 결정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토마토 뉴스 보시면서 TV 보시면서 협상 타결 이러면 내일 주가 더 빠지죠. 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완전 불식, 유가도 하락할 것이고 원자재 종목들도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협상 안 됐다. 지속 이러면 내일 단기 반등세요. 예. 그러면 이제 내일 단기 반등세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예. 좀 말씀을 드려보면 1차 고점이 지금 이 종목은 2,6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고점이 이제 3,000원을 노리시고 한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갈 만한 요소가 최근에 이제 롯데 쪽하고 계약한 게 있어요. 1,595억원을 계약했거든요. 아, 그래요? 차라리 실적이 더 버팀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 계약 1년 했습니다. 공시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유상증자 금액은 보니까 1,600원대거든요.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해놓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원활하게 안 됐다. 그러면 최종 목표가는 3,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혹시나 타결됐을 경우를 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2,2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일 알비 좀 살펴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확인이 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쪽에서 이 전쟁에 대한 협상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발빠르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열어놓고 봤을 때는 3,000원 그리고 아래로 만약에 2,2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스카이님의 조일 알미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음 종목 가볼 텐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자, 전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리노공업이요. 네, 리노공업이요? 예. 예,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비중은 30%에 18만 천 원입니다. 아, 18만 천 원. 이거 혹시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걸까요? 좀 오래됐는데, 예. 뭐, 뭐랄까. 19만원까지 갔는데, 그때 매수를 못 해버렸어요. 아, 매도를 못 했어요, 그때? 네, 매도를 못 해버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19만원까지 가는가, 더 기다리면, 여유는 있은 뒤, 네. 더 가걸 20만원을 보고 했는데, 예. 지금, 실적이 어쩌어서 이렇게 실적이 나빠졌는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노공업 네, 다시 한번 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운영력님, 리노공업입니다. 일단 지금 가격보다 위에 있던 가격을 보셨기 때문에 자꾸 아른거리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19만원, 20만원 윗방향으로 충분히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목표 가격이 되게 소소하시네요. 지금 19만 원 본다 그러면 네.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봐요. 18만 네. 18만 3천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주당 7천 원이면 4%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개별 종목이 4% 먹으려고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삼성전자라든가 그 현대차라든가 4% 먹으려면 샀어도 네. 지금 다른 교체하는 게 낫죠.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꽤 된 것 같아 보니까 네. 손실 안 났는데 이 종목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좋은 주식이니까 좋은 주식은
약세장에서도 강하고요. 예. 또 좋은 주식 반대로 또 주가 안 빠졌기 때문에 강세장에 주가 못 가는 주식입니다. 예산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비메모리 쪽 예사가 소켓 테스트 기업이거든요. 예.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좀 부진하지만 특히 예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급에 해당되는 5G라든가 그쪽과 관련된 뭐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소켓 테스트 예사하고 예. 이 예사가 또 상당히 이제 좋은 점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데 이사가 영업이익률이 아마 반도체 이거 테스트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을 거예요. 아, 영업이익률이 아마 40% 가까이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40%라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40%라는 자체는 100원어치 팔면 여러 가지 판매라든가 원가 빼고 나면 40원 남는다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일반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 기업들을 그 이거 반도체 후공정에 있는 회사들 본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중반대 되는 거거든요. 예사 40%라는 자체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자체는 예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거든요. 다른 회사들 다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망하더라도 예사는 최종적으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회사니까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사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또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는 한 주가가 빠르게 못 가죠. 예. 예, 실적 아까 물어보셨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엊그제인가요? 실적 전망치, 1분기 때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영업이 현재 가이던스가 320억 정도 잡혀지는데, 330억 나옵니다. 예. 330억 나오는데, 앞서 당초 예상보다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1분기 때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실적이 양호하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실적이 그 정도면 조금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오늘 안 하거든요. 예. 그만큼, 무겁고 AMD 주가 밸류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쪽은 아니거든요. 예사가 지금 PER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주당 EPS가 7,000원이니까 약 PER 기준 28배 정도 될 겁니다. 27~28배 정도. 예.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뭐 후공정 장비 회사들 예컨대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18배에서 그 정도 사이거든요. 이 종목 네. 30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이 예사가 이제 비싼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냐면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영이란 예. 예,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고영도 비슷해요. 예, 고영은 이제 3D 검사 장비 회사 쪽인데, 예. 근데 고영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리노그룹보다는 낮지만은 고영도 주가가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예, 고영은 고영이 아마 PR이 거의 28배 정도 될 겁니다. 28배 되는데 현재 시장 여건을 가격 따지면 이제 리노그 같은 경우는 35배, 40배 정도까지 갔는데 현재 시장 자체가 약세장이니까 예.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못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현재로 봐서는 주가가 PR 30배 이상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 주가는 주당 EPS가 7,000원이라 했으니까 7321에 해당되는 21만 원 정도가 대부분 적정 가격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18만 원이니까 10% 정도 언제로 수익이거든요. 네. 저는 제가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리노그룹은 변동성 크진 않지만은 최소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저는 50% 정도, 30% 50%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50%도 나와야지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예. 내 종목은 제가 보기 기대 수익이 10%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이고 목표 수익도 작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실제 괜찮으니까 하방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예, 앞서 이제 우시청이 19만 원, 20만 원대 못 팔았다는데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네. 기술적으로는 보면 21만 원대 고점입니다. 네. 거기가 아마 기본적 분석상으로 아마 이 가격일 거예요. 21만 원 정도 해당되는 펀드멘탈 상으로 적정 가격이니까 이 종목 매매 전략은 이렇죠. 18만 원대 현재는 저점이고요. 네. 18만 원과 21만 원 사이니까 3만 원 폭이잖아요. 15% 정도 폭이니까 기대 수익은 10% 정도 언저리. 단기적으로는 19만 원대 가면 계속 밀릴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짧게 보고 계시는데 30% 정도 되는 거니까 19만 원 정도에 팔 의향이 있으시면 반 정도 팔아서 다른 걸로 아마 포트를 다 변해보시고 나머지 15% 정도는 충분히 21만 원 정도까지는 시장이 지금 바닥권이니까 갈 수 있는 그렇다 기업 내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한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달님 이렇게 전략을 좀 잡아주셨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19만 원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만 원 정도 되면은 그때 절반 파시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여유 두시면서 21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아, 19만 원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19만 원은 단기로도 가능할까요, 운영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얘기했죠. 그 생각 갖고 계시니까 지금 파시라고요. 예, 4%거든요, 4%. 지금 4% 하루에
4% 기본연금 1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제가. 19만 원이 지금 뭐 그제도 찍었는데, 19만 원, 갈 때 기간 물어보시면 상당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 좀 팔고. 그래서 비중을 줄이시나. 네, 그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19만 원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거 필요 없을 것 같고, 조만간 좀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19만 원 딱 되시면, 그때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리노 공업 살펴드렸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입니다. 미스터 밤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NH인벅스. 이거 싸이월드 관련해서 참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인데, 2만원에 비중 3%, 많지 않으시네요? 자, 담고 계시고, 사연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다날과 갤럭시아 머리트리 중에 고민하다가 이 종목으로 선택을 하셨군요. 투자 기간은 한 달 안으로 끝낼 생각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3%, 싸이월드 모멘텀으로 들어갔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 자, 싸이월드 지금 내달 2일에 오픈이죠? 자, 그래서 짧게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23,000원 가능할지 짚어볼게요. 자, 김인준 전문가님, NH벅스입니다. 싸이월드 역시 이 모멘텀인데 23,000원 목표가 괜찮습니까? 이게 증권사에서 네. 이거 망쳐놓은 겁니다. 망쳐놓은 이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반성을 네. 하셔야 되고요. 이거 제가 한번 뭐 쓴 일침을 남기는데, 증권사 예.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이제 오버슈팅으로 제시한 경우가 거의 90%에 달하거든요. 네. 상당히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표가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려 내일 또 바뀌는 거고 네. 내일 시황이 업데이트되고 기업의 내용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애널리스트를 증권사에서 뭐 한번 던져놓으면 그거 계속 업데이트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청자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단언컨대 증권사 PB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네. 증권사 PB가 왜 거기 있습니까? 여기 나서 전문가 해야죠. 자격증 따고 시험 쳐서. 애널리스트는 다르죠. 네. 애널리스트는 다르지만 그 목표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나 이런 건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시청자분들 딱 하면 23,000원 고정픽을 해놓으세요. 네. 그러면 기업의 내용이나 시황은 참고 안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3일 전에 22,400원까지 떴거든요. 네. 그러면 4일 만약에 지나서 샀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사셨다면 왜 안 파셨을까?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만약에 오늘 목표가를 27,000원 고점 상단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거를 가지고 목표가를 하지 마시고 예. 아까 박준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답답하면 지는 거예요. 심리에서 이미 밀리고 들어가는데 네.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 안 되죠. 그렇죠. 기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투자로 접근했냐 매매로 접근했냐, 우리 시청자님 칭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투자 기간을 일단 본인이 딱 정하셨어. 난 한 달 네. 보겠다. 딱 이건 좋은 거고. 그러면 투자 관점은 아니죠. 네. 약간 그렇죠. 매매에 가까운 단기라든지, 네. 뭐, 단타 개념보다 단기가 적당한 표현인 것 같고, 좋습니다. 모멘텀 접근했다. 기업에 고뇌한 것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죠. 뭐, 윈스토어랑 이게 좀 구글이죠, 이제. 뭐, 지연됐었다가 4월 1일날 올라간다. 그, 이제, 앱스토어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지금의 싸이월드 세대가, 네. 얼마만큼 이걸 할 것이냐. 저는 솔직히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추억 속의 싸이월드. 그렇죠. 40대 중반이니까 예. 싸이월드 세대가 모르겠어요. 유창앵커님 아시나요? 예전에 했었죠. 어릴 때. 그러면 10대 여기까지죠. 네. 유창앵커의 나이는 이제 비공개하는 거 하고 예. 지금 20대들, 10대들 싸이월드 안 하죠. 모를걸요. 잘. 네. 요즘은 다 인스타그램, SNS 전부 다 이거죠. 네. 인플루언서라고 심지어 지금 국경이 개방되는 게 LA 가고 이래요. 네. 사진 찍어서 올리고 광고 수익 협찬받고 거기서 도토리. 도토리 말하면 애들 웃죠. 지금 그거는 이제 40대, 50대 추억의 네. 산물인데 이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고. 어찌됐건 모멘텀은 탈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럼 시청자님 알고 계시겠네요, 4월이. 단지 이제 NHN벅스, 갤럭시아 모니터리, 다나라고 고민했다. 그러면 NFT인데, 다나는 제가 봤을 때 페이코인이 있었고요. 예. 이거보다는 한국과 컴퓨터 CBI가 싸이월드 관련주죠. 제가 또 금방 또 찾아봤는데 그게 더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기업 내용이 가장 좋은 건 한글과 컴퓨터고요. 종목 선정은 뭐 한글 컴퓨터를 하셨으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지만 예. 뭐 지금 이미 NHN 벅스를 하셨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2만 원은 무난히 일단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뭐 넘어갈 것 같은데 접근 포인트가 실적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까지 보유를 하는 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예. 과연 이제 뭐 구글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이게
싸이월드를 딱 이제 받을 수 있으면 분명히 이게 나옵니다. 네. 얼마나 다운로드 받았느냐. 이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 반응이 시원찮다. 그러면 주가 급락이죠. 네. 근데 이게 추억팔이. 이게 된다. 뭐 지금 30, 40대, 50대까지 이제 달려들고 돌토리 결제가 막 나오고. 네. NHN 벡스가, 벡스가 배경음악 BGM 체결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명히 관련주예요. BGM 체결을 했으니까. 그렇죠.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모멘텀은. 근데 이제 결국은 많이 싸이월드를 다운받고 써야지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며칠 전이죠. 인트로메딕 상장 폐지 사유 발생했을 때 이 내용 이런 소나기가 불었을 때 이런 모멘텀들은 주가 훅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길게는 보유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 나왔을 때 그 다운로드 양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원하시는 23,000원이 여기가 단기 고점이니까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000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매번 말씀드려요. 그러면 23,900원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23,900원. 네. 그런 경우 많이들 예. 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님 많은 웃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23,900원, 23,000원, 뭐 23,100원. 예. 그러면 23,000원에 팔린 거지 않습니까? 네. 조금 센스를 좀 발휘하셔가지고 유동 가격을 어느 정도 레인지 범위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예.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보유 기간은 저도 4월 2일까지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NHN 벡스까지 종목 진단을 살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내일장 전략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영력께 먼저 여쭤볼게요. 운영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예, 시장은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오늘처럼 예. 완만하게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종목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하기보다는 주가 예. 조정 구간에서 계속 주식을 늘려야 되고 꾸준히 들고 가면 좀 될 것 같고요. 예. 단기 대응하신 분들은 하락할 때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탄력적으로 반등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전히 전일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지만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원자재 가격이 좀 더 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지. 그래야지 애국인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애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이 의미있게 반등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어떤 예. 애국 투자가들이 선물과 현물을 좀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지금 99 약간 위에 있는데 98 아래까지 최소한 좀 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뭐냐?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종목대 대응밖에 없어요. 시장은 중요하지 않는 거니까 종목에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종목은 결국은 이제 실적 장세니까 이제 결국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거든요. 다음 주 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호전 종목이 주가 될 것 같고 이슈는 신정부 정책 수혜주 쪽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움직임 전개되고 있으니까 관심은 IT 뭐 똑같습니다. 저는 전자재 그다음에 경기 관련 쪽은 철강 쪽, 의류, OEM 의류 쪽에 2차전지, 신재생, 모빌리티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내일전 전략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실까요? 네, 저도 운영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변동성은 제한된다고 보는데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근데 일단락 됐으면 좋겠어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미는 좀 보이거든요. 예. 일단 유가를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고점을 다시 이제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제 조금 보태서 선행 지표를 유가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보고 있어요. 오늘 예.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렸거든요. 예. 6원 정도 내렸었습니다. 결국은 1200원 밑으로 좀 내려가야지 이제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돌아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과대낙폭 먹고 난 다음에 갈 때는 당연히 중소형 종목 실적권 장세죠. 네. 그래서 답은 나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적권 종목 장세에서 과대낙폭을 노리든 실적이 좋은 종목을 노리든 종목은 압축해야 되겠죠. 지금은 시즌이. 이 이제 내용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저도 똑같습니다. 반도체, IT, 자동차, 저가 매수를 들어오거든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 우리 박준현이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오시면 또 우리 분석의 대답 우리 박준현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기회 이제 놓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운영님 공개방송 바로 이어지죠? 예, 지금 발 끝나고 위에 예. 사무실 올라가서 5시 10분에 공개방송이 진행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자체가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종목의 핵심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네.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라 주제를 가지고 공개방송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토마토 투자 클럽과 그 다음에 유튜브에 박준현 TV 토마토 투자자문 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하는 유튜브 공개 방송 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인데요. 오후 5시 10분 바로 이어집니다. 실적 성장주에 투자하라. 이런 제목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진짜 쉬운 진단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